요즘 같은 시기에 여행도 쉽지 않고 휴가 때 뭐 해야 할까 고민이라면 실내 공간에 가기에는 두렵고 야외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고 싶다면 국내 곳곳에서 열리는 야외 방탈출에 주목해보자. 야외 방탈출이란 특정 공간에서 가상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되어 여러 미션을 해결하는 추리 형식의 게임이다. 증강현실, GPS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현실 세계 속에서 가상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장소별로 주어지는 미션을 통해 해당 관광지의 문화와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원에서 진행되는 수원화성의 비밀, 군산에서 진행되는 로스트, 경주에서 진행되는 물오름 딸렸다스, 서촌에서 진행되는 로드벤처 한산, 포항에서 진행되는 구룡마을의 전설을 비롯해 서울, 전주, 부산 세 곳에서 진행되는 태양단의 비밀 시리즈까지 국내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찾아볼 수 있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키트를 활용해 직접 여행지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나서야 하고 전화를 걸거나 사진을 찍으며 퀴즈를 풀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해당 장소의 매력과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 평균 플레이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이며 혼자서 즐기는 것도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야외 공간에서 소규모의 인원으로 즐길 수 있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여행 콘텐츠로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대전에는 대청 500리길을 배경으로 한 세 가지 빅게임이 출시되었다. 대청호 500리길 1구간에서 펼쳐지는 찾아라 슈퍼캡슐은 천재 박사가 발명한 슈퍼캡슐을 찾아 떠나는 모험형 콘텐츠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가벼운 난이도의 게임이다. 2구간에서 진행되는 찰칵산샘마을은 전설적인 사진작가의 발자취를 따라 직접 사진을 찍는 미션의 게임으로 대청호 주변을 등산하며 풍경과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4구간에서 진행되는 호반연가는 어느 날 도착한 수상한 편지 속 사연을 추적하는 방송국 PD가 되어보는 게임으로 퀴즈를 푸는 재미와 사연의 감동이 함께한다.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가족들이 있어서 재밌었고 이렇게 좋은 곳도 오니 기분 최고네요. 여운이 엄청 남는 게임이네요. 즐겁게 잘했습니다. 눈물 퐁퐁. 등반할 겸 집사람과 해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다음번엔 아이들도 데리고 다시 발걸음할까 합니다. 빅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 탐험하면서 현실의 공간을 보다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몰입한 덕에 여행이 끝난 뒤에도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는다. 휴가에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다면 야외방 탈출이 있는 여행지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